galaxy again? Well, who else is gonna do it? 끝내주는 마블 히어로가 온다. Don't push this button. Now repeat back what I just said. I'm Groot. No!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5월 2일 저녁 개봉. 다이슨 무선 청소기는 바닥 청소뿐 아니라 클릭 단 몇 번으로 좁은 틈, 천장, 매트리스까지 빠르고 쉽게 청소합니다. 다이슨. 내실을 키운 성장. 다인 로얄 팰리스. 보이는 크기를 짓기보다 가치의 크기를 짓습니다. 다인 건설이 짓습니다. 사람을 위한 이노베이션. 다인 건설. 그냥 치즈가 아니다. 더블럽이다. 진한 맛 제대로다. 치즈 맛을 더블럽하다. 상아 치즈 더블럽. 맛있다. 결혼하면 바라게 될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늘 깨끗하게 지켜지는 친구. 시작부터 특별하게. 알레르망. 화요일 밤 10시. 내가 가장 위험할 때. 어머, 노즐 뻔했어. 소비 패턴을 시간 요일별로 분석해주는 리브메이트. 뭐해요? 이 똑똑한 거랑 깔고. 리브메이트. 하늘에서도 일상의 즐거움 그대로. 내일에 비해 아시아나 3호공. 부었어도 시렸어도 피났어도 잇몸관리를 잘하면 먹는 게 즐겁죠. 저는 그래서 치과도 다니고 인사돌 플러스를 꼭 해요. 잇몸에 자신감이 생기죠.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잇몸 꽉 잡으세요. 부었어도 시렸어도 피났어도 잇몸관리를 잘하면 먹는 게 즐겁죠. 저는 그래서 치과도 다니고 인사돌 플러스를 꼭 해요. 잇몸에 자신감이 생기죠.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잇몸 꽉 잡으세요. 화요 베스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도시 삼척에서 함께합니다.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공짜리라 자작부작 내 박자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나올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서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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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박자 속에
짠짠 나라 짠짠짠 나라 짠이 나라 소설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자 성인가의 중심 가요 베스트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무대로 우리 성인가요계 를 대표하는 거목이시죠. 송대관 씨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래가 있는 자리는 늘 이렇게 흥겹지 않습니까? 흥겹이 따르는데 네. 그 흥하면은 우리 송대관 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나 그 재치 있는 입담과 흥겨운 무대로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에 참 웃을 일이 없다 없다 했는데 이분을 만나니까 정말 기분 좋은 엔돌핀이 팍팍 솟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는 건데요.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송대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전 다 겪어봤다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쳐 쓰러져도 봤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잘나가도 봤다 무서울 게 어떤 나였다 실패를 해보고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마음도 다 비워버렸다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좋아.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계속해서 사랑은 만병통치약 은현주의 무대입니다. 네, 앞으로도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함성도 많이 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웃으며 삽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인가요 중심 가요베스트 삼척 엑스포 광장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요베스트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 뵈서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들 겁니다. 꽃미남이시죠? 네. 노래 너무 잘하셨죠? 근데 뵈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일까요? 1970년대를 풍미한 최고의 인기 가수입니다. 아니야, YMCA, 징기스칸, 그리고 행복이란까지 주옥같은 히트곡으로 가수 왕을 휩쓴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씨를 소개합니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행복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쳤어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별만은 말 없죠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이웨스트 계속해서 홍신의 무대입니다. 아 세워라.
소유자 신효 씨를 소개합니다. 두려움이 반이지 언제 누가 먼저 돌아설지 몰라 확실한 건 다 길이란다 목숨을 걸었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말 가슴을 연다고다 오히려 난 사랑이 가는 대로 순하게 가는 거지 사람이 사는 위치가 그런 거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갈수록 기다림이 반이지 너무 믿지 마라 속을지도 몰라 확실한 건 반이란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의 속을 알아 맹세를 한다고 다 지키려나 운명이 가는 대로 따라서 가는 거지 서로가 반씩 책임을 지는 거지 사랑이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사랑이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슴고객이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이
계속해서 성인가요계에 떠오르는 특별 장미의 무대입니다. 꿀이다.
베스트. 계속해서 조아영의 무대입니다. 소감님. 베스트 삼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있으니까는 뭐 분위기는 더 좋고요. 역시 무대에는 이렇게 조명 불빛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살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제 또 여러분 좋아하는 멋진 분을 우리 후배 가수인 노윤희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언제 봐도 열정적인 무대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입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네, 가요계의 신사 조항조 씨의 주옥 같은 히트곡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춰야 할 때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엔 물러나야지 오르고 오르는 끝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네 막막한 하루하루 힘들다면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걸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기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추억 되겠지
하루 힘들다면 하늘 한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걸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내 와이는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 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끝까지 앉아서 예, 우리 음악을 즐겨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그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감사합니다. 질투를 참아라. 흉내를 견뎌라. 시선을 즐겨라. 클래스가 다른 라이프란 이런 것. 대백. 아버지는 22년간 원전에서 근무하셨어요. 제 친구는 발전소를 지키는 엔지니어죠. 아내는 원전 연구실 실험의 여왕이에요. 아버지 일은 만점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는 일이래요. 발전소는 24시간이 골든타임이니까. 끝없이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한다나요? 우리 땅,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물에도 등급이 있듯이 요 우유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와. 건강한 젖소에서만 나오는 체세포스 1등급 우유 나 100% 아 이거구나 우유 볼 줄 아시네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가정식 전문 1인 식당 가정식 전문 1인 식당 햇반이 나를 위해 차린 매일의 가정식 햇반컵반 월화수목금토일 식사하세요 햇반컵반 커피의 향이 리듬을 타고 있다. 직접 볶아 바로 내리니까. 마이 프리미엄 로스터리.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아기 염소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염소가 웬일일까? 전쟁 갔던 집안이 평화롭다. 아리야, 예린이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하지만 아이는 변덕이 심하다. 아리야, 너 몇 살이야? 언젠 또 싫다더니. 나 예쁘지? 아이는 역시 변덕이 심하다. 예린아, 우리 놀러 갈까? 응! 아리야, 우리 같이 갈까?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나요? 누구? 우리는 바다에 있는 날보다 창가에 앉는 날이 더 많다. 기미와 잔주름을 관리해온 에스테틱의 노하우로 생활장애선에 집중. AHC 선스틱. 제가 안 돼요. 사정이 좀 안 됩니다. 반납. 안 돼요. 안 돼요. 현대자동차는 되던데. 현대자동차? 차량 반납 시 잔여 할부금을 낼 필요 없는 안심 할부. 자동차를 사는 또 하나의 기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